이번 시간에는 토옹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념적인 정립과 함께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을 이 표로 하나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표로 한번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이쪽에서 보면 토옹 중에서 유토곡선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계획적인 부분이다, 계획. 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용하게 흙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절성토입니다. 절성토는 말 그대로 시공이죠. 시공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절성토를 가장 잘 밸런스를 맞춰서 경제적인 설계를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완성 단면이 하자가 안 나고 장기적으로 강성 구조를 잘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토옹이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시장이라면 그잘 안정적으로 돼야 되는데 저희가 시공을 잘못했다든지 계획 부분에 조금 미비한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비탈면의 붕괴, 이제 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비탈면의 붕괴나 부둥치마 가장 많이 일어나는 두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목에서는 아까 계획, 시공, 그다음에 이거 완성형 면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요세 단계를 하고 그 외에 이제 돌, 우리가 이제 안반이라 하죠. 안반에서 발파하는 방법. 이렇게 발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안반 분류법. 그다음에 조절 발파. 안반 분류법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토질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안반 발파하고 조절 발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통, 제3장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용어의 정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만 이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해도 단어의 뜻을 모르면은 되게 다그 용어가 몰라서 뜻을 다 이해 못 하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거 이렇게 통해서 한세 가지 정도를 일단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야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써봤습니다. 시공 기면. 여러분 시공 기면하는 얘기 잘못 들으셔봤을 겁니다. 이게 만들어 이제 최종 완성 계획 겁니다. 계획 단면. 우리 현장에서 실무에서는 계획고라고 그러죠. 최종 계획고. 레벨이 얼마에서 우리가 도로를 만드느냐 하는 계획고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거에 대한 시공하는 목적의 최종 단면을 말한다. 시공 기면이 이제 우리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시공 기면입니다. 이 부분이 시공 기면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차가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차 이쪽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죠.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에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물론 여기 아파트를 안 친다든지는 건물을 안칠 수도 있겠죠. 이런 땅을 깎아서. 이게 시공 기면, 계획고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흙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 중족 방향을 해서 낮은 곳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죠. 그랬을 때 가장 저희가 이상적으로 통원을 할 수가 있겠죠.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깎기. 깎기에서 이제 터파기나 절취 부분이 깎기에 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반, 쌓기와 다짐 물론 동시에 같이 시작을 하지만 쌓기, 다짐. 이것도 완성 단면을 형성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토옹의 4단, 가장 기본적인 4단계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이 흙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이제 깎아야 될 면적이 되겠죠. 깎입니다. 그이 흙을 여기다 갖다 넣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요게 깎기와 쌓기가 이제 흙 쌓기와 깎기가 같은 양이 된다면 참 좋겠죠. 아니면 여기서 깎아서 여기로 가서 넣으면 끝나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요 면적도 지금 그림도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그림이 보시면은 조금 이게 큽니다. 여기가 좀 적고요. 그러다 보면 흙이 좀 모자라겠죠. 여기서 깎아서. 그럴 경우에는 토추장. 흙을 토추장에서 부족하거나 여기 흙이 나쁜 경우에 토추장을 선정해서 흙을 가져오게 되겠죠. 그게 토추장이라는 용어고요. 사토장은 여기 반대로 여기에 좀더 넓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더 넓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게 다 이제 여기로 옮겨가면 남겠죠. 그러면 흙이 남게 되면 이제 사토장을 선정해서 이제 또 흙을 갖다 버리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걸 기본적인 용어를 한번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또 드릴게요.